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대명동의 중심도로는 대명로라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죠. 그 대명로 바로 한 블록 뒤편 길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길목은 이제 8m 도로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여기 2동입니다. 여기 보면 101동 있고 102동 있고 103동 있고 이게 전부 다 지어질 때 한 번에 다 같이 지어졌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1동인데 1동 요거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촬영했지만 지금 주인 세대가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갔고 매매를 이제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지금 주인 세대를 비워 넣었어요. 주인 세대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대명역까지 걸어가니까 정확하게 한 2분 한 30초 정도 3분 채 안 걸리더라고요. 역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대명역 앞쪽에는 저번 달에 입주를 시작한 엘리프 아파트, 대명역 엘리프 아파트가 생겨남으로써 주변 상권이 좀 더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편하게 주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주차 공간이 있고요. 주차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외부 차량은 진입이 안 돼서 임차인들도 뭐 그 점 주차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보여지고요. 건물 뒤편에 보면 채광을 엄청 잘 받고 있어요. 채광도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가리는 건물도 2층 건물이어서 그리고 뒤쪽에 요 주차장이라는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채광 가리는 거 없이 아주 시원하게 볕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건물이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원룸에서 한층 더 있는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 평수도 적절한 평수에 또 5층 건물이다 보니까 뭐 수익적인 면이라든지 그러면 또 건물 크기라든지 보여지는 것도 타 건물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고요. 앞집 보시면 바로 4층 건물이 아닙니까? 보통 코너 건물이 4층 건물이면 커 보이는데 이 건물 5층이지만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을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반계단을 3칸 정도 올라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편하게 타고 오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2층, 3층, 4층까지 세입자고 5층에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요. 세입자는 각 층당 4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2개와 2룸 하나, 3룸 하나로 총 4가구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어떤 집들과 비교를 해도 임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장점이냐면 방 칸살, 방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크기가 좋습니다. 어느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시다가 저기 만기가 돼서 나갔다가 집 둘러보시고 다시 거주하시는 임차인들도 들어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있다 보니까 5층까지 오를 걱정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일단 전문 관리 엘리베이터 업체랑 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면 약 한 달에 10에서 부가세 포함 11만원 정도 있고요. 그 전기세가 한 7, 8만원 정도 공용 전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으면 기본적인 관리비에서 한 17만원 정도 플러스 된다. 그리고 수도세까지 하면 한 달 관리비가 한 30만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 내부 이렇게 좌측에 주인세대 그리고 여기는 또 투룸이 한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주인분이 고민을 하셨던 게 여기 중간에 턱이 있죠. 여기 문을 한 개 달아서 이 투룸과 주인세대를 터서 넓은 주인세대로 쓸까 그런 고민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넓은 주인세대 필요하신 분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인세대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현관 들어왔습니다. 신발장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
구조이고요. 신발장 칸도 이제 칸도 많습니다. 높은 신발들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칸도 이렇게 칸으로 신발 넉넉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문짝에는 거울을 또 하나 달아두셨네요.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요즘 집들과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근데 인테리어야 실질적으로 뭐 껍데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 입맛대로 손을 뭐 뜯어서 입맛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 구조를 바꾸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베란다 부분, 요즘 신축 건물에서는 볼 수가 없죠. 뭐 간혹 가다 있긴 한데 좀 이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해서 거실을 좀 더 넓게 쓸 목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는데 이 집은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이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채광도 바로 앞쪽에 앞산도 보이고요. 바로 대명로, 저기가 대명역 지하철역이죠. 그리고 파스쿠치 카페도 바로 있고요. 앞산도 이렇게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의 단열 또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도 살지 않지만 이게 허전한 느낌이 없습니다. 뭔가 좀 따뜻하고 뭐 단열이 잘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내부 온기가 있어요. 여기 주방 공간인데요. 거실 사이즈만큼 넓은 공간이 주방에도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탁 놓을 자리가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뭐 냉장고 뭐 두 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조 싱크, 그리고 세탁실 이렇게 놓고 뭐 건조기까지 쌓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조기까지 놓으면 조금 빡빡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구조만 좀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보조 싱크도 하나 이렇게 빼놓으셨습니다. 여기는 뭐 국을 끓이거나 할 때 이거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자, 작은 방 보면 그 거실 뒤쪽 벽으로 작은 방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죠. 판상형 구조. 여기도 남향, 이쪽도 남향, 안방도 남향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 한쪽 벽면은 장으로 가득 메워놨고요. 침대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컴퓨터 책상 같은 것도 하나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인데요. 욕실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욕실 사이즈와 비슷하고 환기창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 여기 작은 방 사이즈 뭐 장이 저기 짜여 있어서 그런데 이 방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은 방 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도 보면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볕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집이 일단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것도 너무 좋고 집이 이게 한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잘 써서 그런지 뭐 손본 흔적은 안 보이는데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 내욕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칸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뒷베란다 앞베란다까지 있는 구조인데요. 이 집은 요거 원활한 매매를 하기 위해 현재 이렇게 비워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있거나 하면 나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사는 사람이 이사를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이사를 보내려고 하는 뭐 절차도 번거로울 경우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이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나오셔도 직접 볼 맛이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옥상 입구까지 올라왔는데요. 옥상 입구에도 창고 하나 이렇게 짜놓으셨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돌쇠가 잠겨 있어서 창고를 뭐 충분히 뭐 불필요한 집들은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옥상 방수도 아주 할 때부터 간단하게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위치는 저기 바로 보이는 게 가톨릭 대학교 병원 바로 보이죠. 저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역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여기 바로 여기 가깝기 때문에 1호선도 동성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분들, 그리고 방 사이즈 큰 거 찾으시는 분들, 오늘 이 건물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와 투룸 4개, 쓰리룸 3개, 주인 세대 총 14가구에 대지 281제곱미터, 건물 598제곱미터, 대지 9평 산산시 58평, 건물 181평입니다. 2016년 12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8억 5천에 대출은 6억 8천, 현재 임대보증금 5억 3,700만원, 주인세대 세를 놓았을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인수가 6억 3,3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세는 582만원, 은행이자 6.8% 잡았습니다. 385만원 제외하고 월세 약 197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세를 넣으셔도 되고 직접 거주를 하셔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맛대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직접 뭐 요즘 뭐 대구가 또 조정지역이 풀리고 조건을 또 많이 완화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 투자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만한 위치이고요. 일단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업 하시기에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